염소들이요, 이 땅의 주인 땅일 줄 아나 봐요. 이 도로가 본래는 우리 땅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차가 와도 안 비키고 턱 아주 한번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밀치면 가요. 아주 이 애들이 요 밭에서 이제 밭에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도로를 침범하고 앉아서는 쉬다가 또 내려가고. 젖이 통통 불었죠. 새끼 엄마예요. 젖이 엄청 젖이 많이 불었죠. 풀이 좋아서 염소 키우기는 땅이 없고 이렇게 사료를 먹인 염소들은 고기가 기름이 차고 별로 안 쳐져요. 초지에서 그냥 이렇게 초지에서 자라는 염소가 약이 되죠. 새끼가 안 보인 거 보니 또 집에 들어갔나 봐요. 새끼가 안 보이는데. 새끼. 저 아래 풀을 다 뜯어 먹고 와야 이제 잎을 또 먹고, 잎을 다 먹고 나면 또 저 위에 공간에 있는 빈 풀 뜯어 먹고. 풀이 엄청 많아요, 아직도. 그 사이에 또 다른 풀이 자라고 이래요. 순환하는 거죠. 아이고. 이 밭에도 지금 거의 80% 90%는 다 심었어요. 깨도 심고, 고구마도 심고, 감자, 옥수수 이렇게 심었죠. 저쪽도 다 심었어요.